한겨레가 만난 사람에서 그 인터뷰를 맡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국가스탠을 모셨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하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맡고 있는 이정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를 치고 있는 전규호입니다. 이제 하현우 씨가 작사를 많이 했잖아요. 주로 책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했거나 꿈속의 내용을 글로 옮기거나 그런 작업 과정을 거쳤던데 특별하게 이렇게 책에서 영감을 얻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꿈을 많이 꿔서 그렇습니까? 꿈은 많이 꾸고요. 책은 시간이 되는 대로 항상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현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작가가 공을 들여서 쓴 거잖아요.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작가랑 대화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겠구나 해가지고 네. 읽는 게. 다른 멤버들은 책 어떻습니까? 뭐예요, 너는? 저도 뭐 책은 읽으려고 노력은 몇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노력만 열심히 노력하는 건실한 청년이 돼야 될것 같아요. 곡 작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의 곡이 탄생하는 건지. 이 음악이 약간 기묘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음악할 때도 저희가 곡을 만들 때도 최대한 낯선 느낌인데 낯선데 되게 좋게 들리는 음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낯선데 좋게 들리게 예, 이게 되게 낯선데 들으면 되게 좋은 거. 일부러 예. 낯설게 하기 뭐 그런 건가요? 근데 그게 가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낯설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 계속 들으면 또 새롭게 들리고 제가 어떤 경우 뭐 거울 같은 경우는 한 20번 정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느낌들이 수없이 다르고 네, 곱씹는 매력이 있죠. 기타 거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밴드를 시작하기 전에 아,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곡인가요? 오. 그 새벽에 트로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우리 트로트 한번 흉내내면서 놀아볼까? 하다가 으쌰으쌰 하다가 어떻게 띠리리 이게 나왔는데 거기다 살을 붙여갖고 만들게 된게 거울이 된 거거든요. 네.
공연과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음악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네. 저희가 지금 나가수로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이렇게 알리긴 했지만 사실 저희는 콘테스트에 되게 많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네. 어, 진짜 많이 했고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 이전에도 쌈지 이전에도 그 수능고수도 뽑히는 것도 그랬고 어떤 저희는 콘테스트에 벌써 되게 참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예 알려지고 그 어떤 순기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밴드는 라이브잖아요. 예, 저희는 항상 라이브에서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콘테스트가 뭐든 간에 예, 저희는 즐깁니다. 즐기고 그게 좋죠. 나가수가 국화스템 덕을 본 건가요? 아니면 국화스템이 나가수 덕을 나가수도 저희 덕을 봤죠. 그리고 저희도 근데 저희가 더 큰 덕을 봤죠. 아, 네. 어떤 점에서? 6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시간이 단축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 한순간 안에. 저는 방송에 나오는 게 내가 기른 콩나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수많은 물을 막 이렇게 뿌리면서 콩나물을 기를 때 왜 물을 뿌리면은 물이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느덧 보면은 콩나물이 자라 있잖아요. 네. 물을 그걸 다 그대로 흡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저희가 수많은 막 별의별 실험이나 가진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방향으로 막 모든 걸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모험도 해보고 그 인디신이라는 곳에서 그 수많은 실험도 해보고 해봤는데 방송이라는 건 수많은 실험과 도전과 모험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방송이라는 게요.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물을 다 쏟아붓고 그 물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고 막 했지만 그 10년 동안 길러놨던 그 콩나물을 가지고 방송에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종 목표가 있는 겁니까? 가왕에 대한? 가왕이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아, 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냥 계속 살아남는 게 저희 목표예요. 아, 매주? 여태껏 해왔듯이 네. 저희가. 한 팀씩 떨어지는 거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계속 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잘하면. 그 자신감이 뭐죠? 예? 잘하면. 저는 원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아무것도 진짜 모를 때도요. 이상하게 제가 음악을 많이 하게 되면 진짜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곧잘 하더라고요. 진짜 하니까. 그 보컬 트레이닝이나 특별히 이게 뭐 타고난 건가요? 네, 저는 소리도 좀 타고난 것 같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막 피를 막 토해가면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잘 될 걸 알았다면 너가 고등학교 때 교실 때 그렇게 노래 부를 때 내가 뭐라고 안 할 걸.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만 여쭙겠습니다. 일부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인디 음악 자체에 네. 활성화하는데 되는 참 그거예요. 네. 그분들은 인디 음악을 활성화하는데 뭐 명분이 다 있어요. 명분.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느냐를 저는 묻고 싶고요. 음악 저희도 음악인이기 이전에 저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는 아주 그 겪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겪었고 그냥 다음 기사로 나오는 몇 줄 안 되는 그 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딱 믿는 사람은 딱 이 네 명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저희를 아는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도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가 뭐 국화스텐 뭐 기대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수많은 말들 오가는 거 저희는 믿지 않아요. 그런 말들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저희 당사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행복해요. 예, 저희한테 되게 많이 해주려고 하고 회사에서 그리고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저희랑 같은 입장이었으면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예,
입장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사실 그 배신감보다는 그 그거보다는 이제 염려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작은 거에서 이제 큰 데로 이제 옮겨가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음악적으로 좀 변질되지 않을까에 대한 예.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예. 내가 근데, 뭐 이제 약간 좀 예. 표현을 그렇게 했을 근데 저희 저는 지금 되게 그게 궁금한 게 그와 염려하는 글들은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되게 아, 네? 염려가 된대요. 음악이 뭐 변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극적으로 완전히 더 저기로 간 음악을 들려줬어요. 다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 그 얘기 했던 사람들. 아 칭찬이라도 좀 해주든지. 앞으로 이제 2집 앨범 을 기다리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또 좀 성화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 지금의 색깔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기준은 계속 유지를 해가는 건가요? 저희께 뭐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그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운이 있어요. 기운? 네,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운이 있는데 그거는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옷을 이것저것 갈아입는 느낌으로 분명히 항상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 그리고 그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예, 엄청 이제 어떤 호응이나 어떤 저희의 반응이 어떤 이런 아까 그 낯설다와 신선함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낯설다라는 걸 신선함으로 이끌 수 있는 또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에너지를. 이게 귀한 시간 내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첫 인터뷰를 한결을 통해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오늘 반가웠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